도대체 잇몸병은 어떻게 걸리는 거야?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네. 잇몸병의 시초는요. 작은 플라그에서 시작을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1g에 천억 개의 세균이 산다고 했잖아요. 네. 치태를 계속해서 방치를 하게 되면 그게 침과 음식물 찌꺼기가 합쳐서 단단한 치석 덩어리가 됩니다. 근데 그 치석 덩어리는 아무리 치아를 닦고 아무리 치실을 해도 닦이지 않아요. 치석을 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케일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일링을 하지 않고 이제 방치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치석 덩어리가 남아있게 되는데 그 치석 덩어리가 울퉁불퉁한 석회암 덩어리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세균이 살기에 최적화된 장소예요. 아, 그래요? 네, 습기 있죠, 영양가 있죠, 숨어 있죠. 거기다 울퉁불퉁해서 골짜기에 살 수 있는 데가 많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잇몸 질환이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치과를 가셔서 네. 스케일링을 하고 치아를 잘 닦게 되면 거기서 끝날 수 있습니다. 요 상태가 그러니까 초기 단계의 잇몸 질환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치은염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방치를 하게 되면 이제 치석에 있는 세균들이 슬슬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칫솔질을 할 때 피가 나잖아요. 뱉으면. 그게 이제 초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놔두면 치아의 주위에 있는 잇몸이 벌겋게 변하게 되죠. 그래서 점점 이제 색이 변하게 되고 그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치아를 씻으면 꼭 치아가 꾹 눌려서 제자리로 가는 느낌이 드는 들뜬 느낌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치주 질환이 시작이 되고 계속해서 방치를 하게 되면 안쪽에 있는 뼈 쪽에 염증이 생기면서 뿌리를 잡고 있는 뼈가 계속해서 퇴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퇴축이 되게 되면 잇몸은 그대로 있고 뼈는 여기 있었는데 뼈가 계속해서 내려갈 내려와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 불필요한 공간이 생기게 돼요. 저희가 이제 말하기를 치주낭이라고도 하고 포켓이라고도 해요. 주머니같이 생긴다고. 일단 포켓이 생기게 되면 아무리 치아를 닦아도 이 안쪽에는 닦을 수가 없는 지역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잇솔질을 아무리 하고 치실을 아무리 하고 치간칫솔을 아무리 사용을 해도 안에서는 세균들이 비웃으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뼈가 녹게 되고 결국은 고름이 나오고 아이고. 냄새가 나고 치아가 흔들리고 결국은 뽑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재밌는 거는요, 치주 질환은 마치 층계를 올라가는 것 같은 진행 상황을 보여요. 예, 그러니까 예. 쉽게 말하면 저희가 층계 한 칸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딱 서 있으면 휴식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 휴식기가 왔을 때 마치 내가 이를 잘 닦고 무슨 약을 잘 먹어서 나은 것 같이 괜찮아지네요. 보여요. 그렇지만 그게 휴식기예요. 다음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죠.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더 뼈가 더 녹게 되고 거기서 또 한 번에 휴식기를 지내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층계에 올라와서 거의 꼭대기 층에 올라갈 때쯤이면 이제 빼야 하는 거죠.